한반도 1.5배 규모인 베트남은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지역인데요. 그중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중앙고원입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중앙고원의 심장부에 위치한 당락성의 성도 구원 마토시입니다. 베트남 중앙고원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소수민족들의 삶의 터전이죠.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코끼리들이 여기 다 모이네. 이곳 소수민족들은 코끼리를 가족이나 친구로 여긴다는데요. 그래서 매년 3월이면 코끼리와 코끼리 길들이기에 능숙했던 전사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축제가 있는 날은 이 지역 소수민족들이 모두 모여들죠. 신자오, 신자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연주하는 전통악기 공은 신성한 힘을 상징한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코끼리 제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코끼리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코끼리의 건강을 비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를 보게 되다니 운이 좋았네요. 농사일을 도운 코끼리에 대한 고마움과 코끼리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 산의 신, 강의 신, 코끼리의 신을 초대해 간절한 기도를 올린답니다. 지금 예대종의 제사의식이 펼쳐지고 있는데 음악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예대종의 문화가 이 안에 제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희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코끼리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돼지피를 코끼리의 이마에 바르며 코끼리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데요. 코끼리 축제는 베트남에서 꽤 유명한 축제인데요. 그만큼 취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코끼리를 그만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부언돈의 코끼리 축제가 기로에 선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코끼리 축제 현장에서 만났던 무농족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무농족은 베트남 중앙고원에서 가장 오래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와, 아침에 뵙고 또 뵙네. 신자오, 신자오. 아유, 아침에 뵙고 또 뵙습니다. 예. 진짜. 아, 저, 잘 됐냐. 응. 응. 아.
đây là vợ, đây là cháu. À, cháu. À. Wow. 집이 엄청 크네요. 문홍족의 전통 가옥은 길이 20m에서 30m로 통으로 길게 짓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국으로 치자면 원룸인데 엄청 큰 원룸이네요. 이 집은 베트남 소수민족의 집 중에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지은 집이더라고요. 오, 밑에가 다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대나무를 들고 오시더니 천정과 바닥 사이에 끼워서 세웁니다. 방 가운데에 접대용 술 항아리를 놓는 곳이죠. 저는 그 뭐 이렇게 집을 만들다가 나무가 모자라서 그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나무를 딱 꽂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꽂고 집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가져야 되네. 아, 있어요. 우와. 우와. 지금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방 안에 그냥 이 마나님처럼 앉아 계시고 상대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지지하라고 할아버지가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 진짜 특이하네.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요, 이거. 할머니,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내, 여자, 형이 아들. 네. 아들이랑 남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할머니는 딱.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시는 할아버지. 은홍족은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바깥일은 여자가 합니다. 경제권도 여자에게 있죠. 아, 고맙습니다. 야, 한 잔 해볼까? 내일날 리우끈 연탑. 우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우리나라 아주 잘 익은 청주 맛이 나요. 헌비어래, 내몽남 연탑문라. 봄이 되면 문홍족 사람들은 러우칸이라는 술을 담그는데요. 이 술도 할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거랍니다. 아, 바나나 껍질로 뚜껑처럼 다 덮어두고 속에는 자, 네. 이런 게 들어있어요. 맨가. 왕겨가 주 재료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냄새로 보자. 할아버지가 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와, 딸이 그게 아니라며 대화에 끼어듭니다. 제 아주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딸이 아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대답을 막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겪기 힘든 상황인데 나 적응이 안 되네 진짜. 할머니가 가까이 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들. 빨대까지 공손히 챙겨드리네요. 할아버지는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계시고요. 아, 좋죠? 아, 메리, 에담. 에이코.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집안을 치우고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앉아서 보고만 있던 딸이네요. 목회사에 전통이 남아있는 장로님족.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예. 할아버지가 집안일을 가족들과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꼬맹이들. 오늘 하루엔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아침은 봄처럼 선선하고 한낮은 여름, 오후는 가을, 그리고 저녁은 겨울처럼 춥죠.